완전 날려버리고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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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Mr. Simple Simple 그땐 그땐 그대로 맞춰 바람 Mr. Simple Simple 그땐 그대로 예뻐 I say go 바람 Mr. Simple Simple 그땐 그땐 그대로 맞춰 바람 Mr. Simple Simple 그땐 그대로 예뻐 I say go 가짜 가짜 어서 그때의 바람 숨을 모두 기분 좋았죠 바람 Mr. Simple Simple 그때는 그때로 맞춰 바람 Mr. Simple Simple 그때는 그때로 예뻐 바람 Mr. Simple Simple 그때는 그때로 맞춰 바람 Mr. Simple Simple 그때는 그때로 맞춰 가짜 가짜 어서 가짜 맞춰 쓸땐 돌아가자 골치 아파 죽겠다면 오늘 하루만 놀고 보자 안 그래도 거친 세상 죽어다니면 나만 기다려봐 아껴둬봐 너의 날이 곧 올 때 Blow your mind Blow your mind Blow your mind 때가 왔잖아 두려워 말고 Blow your mind 가자 Mr. Simple Blow your mind 가자 Mr. Simple Yeah 어 멋있다 저희가 CD로 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우리 슈퍼주니어 여러분들이 굳이 테이프로, 굳이, 굳이 테이프로 듣자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테이프로 어, 아 테이프 LP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요 저희가 아 사실 MR은 아닙니다 하지만 AR에다가 저희가 마이크를 열고 네. 간단히 또 라이브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사실 저희가 이 노래를 같이 안 불러드린다면 들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야 아. 근데 왜 그쪽 방송에서 그냥 CD로 네? 뒤에 노래 했잖아요 아 야 슈퍼맨 틀었잖아요 예. 슈퍼맨 아, 맞다 슈퍼맨 여기가 없죠? 아, 없어요 예. 네. 슈퍼맨의 비애락도 틀어주세요. 네? 슈퍼우먼의 비애요? 슈퍼맨의 비애. 아, DJ 아, 슈퍼맨. 네. 아. 분위기 좋은데요?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분위기 정말 좋네요. 네, 재밌는데 적어놔야겠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들이 많이 왔으니까 네. 상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0621번님, 와우, 역시 CD 주니어. 하지만 본인 파트 아니면 가사 모르는 오빠들. 그러셨네요. 충실하는 거죠. 뭐. 자기 파트에 신경을 쓰냐고. 아, 그러니까요. 4355번님, 후끈후끈하네요. 지구 온난화의 주범들 여기 있네. 네요. 2513번님은요, 이번 앨범 크기 보고 놀랐어요. 제 아. 얼굴보다 큰 앨범 처음 봤어요. 어. 크기만큼 속도 꽉 찬 이번 미스터 심플 너무 좋네요. 제 얼굴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네. 네. 자, 다음 문제는 8419번님. 정말 제가 원하던 마인드의 노래예요. 심플하게 사는 이 노래처럼 심플하게 살려고요. 진짜 노래 너무 좋아요. 자, 어떤 노래인지 일단 이특 씨가 좀 간단하게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요즘 굉장히 각박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 네. 뉴스나 기사들을 봐도 굉장히 좀 어렵고 무서운 그렇죠. 기사들 참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라고 그렇죠. 네. 그런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어떤 속담이요? Simple is best. 아, 단순한 게 최고다. 아. 여러분들 우리 피디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심플의 청취율이 오를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 없어야 되는데. 음원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음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 없었으면 좋겠는데. 학생 여러분들도 성적이 오를 때가 있어요. 아 예, 맞아요. 내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다 오르락 내리락이 있으니까 여러분 시원하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야, 그 카라 미스터 유로 최고의 히트곡이죠. 사실 교수님 그 아세요? 미스터 심플. 저희 가사 중에 예? 가라 미스터 심플이라고 있는데 네네. 사실 원래는 카라 미스터, 카라 미스터 심플이었었어요. 원래는 정말요? 카라 미스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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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주야. 네. 네. 자, 우리 좋은데요.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자, 오늘 슈퍼주니어 함께 다양하고 재밌는 코너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진행될 슈퍼주니어의 슈퍼팬임을 검증해보는 시간. 나는 슈퍼팬이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통화도 하시고 퀴즈도 풀어볼 거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고요. 신청하실 때는 나는 슈퍼주니어의 슈퍼팬이기 때문에 슈퍼주니어의 이런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다. 라는 주제의 신청사연을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나는 신동 오빠가 슈퍼주니어의 메인 보컬을 맡는다. 슈퍼주니어
주니어를 사랑할 수 있다. 네, 너무하잖아요. 네. 혹은 나는 이틀 오빠가 프랑스 여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슈퍼 주니어를 네, 사랑할 네, 수 있다. 등등 여러분이 슈퍼팬으로서 이해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내시면요.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의 팬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청 문자 보내실 것은요. 문자 샵 8000, 단문은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 이용료가 추가로 보내고 되고요. 공짜 인터넷 미니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미니로 신청하신 분들은요, 본인의 개인정보에 전화번호가 바르게 등록되는지 꼭 체크해 주세요. 와, 엄청난데 이거? 슈키랑 비슷하네요. 네. 아, 성민 씨한테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미니? 예? 미니미니 성민이? 예! 성수형, 왜 성수형?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청받으실 동안 저희는 2부로 잠시 넘어가 있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2부로 넘어갑니다. 자, 2부에서 정말 특별한 시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슈퍼샷 고정! 아, 나는 이 음악이 너무 좋더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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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딴딴딴 네 가서 알아봐라 딴딴딴 Sho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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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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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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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쳐, 미쳐, baby. 전오식품 김영식 회장입니다. 산수유 남자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산수유는 남자한테 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만 보면 요즘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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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산수유 이제 남자에게 딱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080-700-1005 1005 산수유. 호텔이 필요해. 집보다 편한 전세계 호텔 예약 오마이 호텔. 오마이 갓. 이렇게 싸게 예약이 돼? 좋은 호텔을 싸게 예약하는 오마이 호텔. 가격은 내리고 행복은 올리고 오마이 호텔. 인터넷 패션 쇼핑몰을 창업하는 당신은 옷 고르는데 하루에 반을 보내고 제품 사진 찍는데 나머지 반을 보냅니다. 이제 입침이로 시간과 투자를 아끼세요. 모델 사진, 스타일 분석, 사입 대행까지. 성공을 도와주는 패션 도매물. itsme.co.kr 남성으로 쇼핑몰 먼남의 박준성 대표. 70만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당당히 200억 매출을 올리는 성공 CEO입니다. 사업엔 연습이 없죠. 성공꾼입니다. 그래서 카페 14를 선택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서부터 광고까지. 카페 14가 성공 비결입니다. 고맙습니다. 카페 24. 중파 900kHz, 표준 FM 95.9MHz, 문화방송입니다. HLKV.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13년 됐습니다. 2011년 한국 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13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 엔진오일, 지크. 13년 연속 1위 대한민국 엔진오일 지크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완전 심심하네. 아 진짜. MBC 심심해. 뭐하지? 어우, 밤이 깊었네. 되새겨보니 참 길었던 하루. 이겨낸 내게 박수. 위에부터 채운 단추. 하나씩 다시 풀며 오늘을 정리하지. 자칫 힘 빠질 수 있는 이 밤. 누가 함께 하지? Yeah, 박규리와 신동, 리녀와 킹콩. 12시만 되면 내 두비를 딩동. Shim to the top to the pie. Ready, oh, 왜 외롭고 심심한 밤이 묻어가. 제 노래 굿 다운로드 받고 계시다고요? 기다리시는 동안 노래 불러드릴게요.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아이쿠, 벌써 다 받았네? 이젠 다운로드도 초고속이다. 준비된 4G, 현실을 넘다. 4G LTE 생각대로 T 신동! 박규리의 신신파파! 1부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슈퍼급 아이돌 슈퍼주니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생겼다! 여러분, 깜짝 놀랄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뭘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심심타파 2부는 네. 생각대로 T와 함께합니다! 와, 말도 안 돼!
와, 예.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로요? 예. 잘 받아주시네요. 저도 알파벳 T 생각하고 나 생각대로 Y 하고 싶은데. 예, 그만하시고요. 네. 자, 멤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기 위해 사실 잠시 후 네. 개학맞이 몸풀기 공부하라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에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춰서 예. 1위에게는 1등에게는 크나큰 상품을 드리는 코너를 어떤 상품인가요? 준비했습니다. 어떤 상품인지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준비했기 때문에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전화번호입니다. 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나왔을 때 예. 제가 1등을 해서 그렇습니다. 문근영 씨와 통화 연결을 하기로 했었었는데 근데 했잖아.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 걸어서 매니저분과 통화를 했었잖아. 예, 맞아요. 문근영 씨가 제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맞아요. 기억하시잖아. 저희는 약속은 지킵니다. 예. 번호를 알려주신다고요? 번호를? 아니 모릅니다. 전화번호? 힌트가 전화번호인 겁니다. 전화번호 어떤 진우션 나오는 거예요? 진우션? 예? 진우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통해서 우리 슈퍼주니어가 정답을 맞춰주시는 건데요. 예예. 문제는 아무 종류나 다 좋습니다. 지금 네. 현재 자신이 배우고 있는 과목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재미난 넌센스 퀴즈도 좋습니다. 네. 네. 장르 불문 많이 많이들 보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예. 5109번님 중학교 역사 2학년 나 문제입니다. 진짜 알겠어요.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은 정답. 네. 선덕여왕. 지금 하는 거야? 네. 네? 선덕여왕. 선덕여왕. 아닙니다. 미시리에 맞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에이. 이런 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개백. 아닙니다. 와, 언제 맞겠지? 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중학교 역사 2학년 문제인데요.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은요. 정답. 네. 허준. 허준! 아니야. 주를 서시오! 신라. 역시? 동방신기. 동방신기. 1등. 신라. 신라 맞습니다. 그쵸.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영어 맞죠? 사승원. 사승원? 성재지. 성재지. 소리하는 여러분, 이대로라면 정답을 못 맞춥니다. 정답은 정순왕이었습니다. 네? 아, 정순이요? 저기요. 대한민국 역사에 나오신 분인데. 아, 근데, 자, 사과하세요, 이택 씨. 아, 미쳤나봐, 정말. 근데 제가 배우던 때랑 역사가 많이 바뀌었나봐요. 네. 자, 그럼 쉬운 문제 하나. 정순이 알아서. 네, 1630번님. 고등학교 1학년 생물 문제입니다. 암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는? 예? 정답. 자웅동체잖아요, 그쵸? 저요? 그러니까 암수 공통으로 가는 거 아니야? 정답은요? 그냥 규현 씨의 정답은요? 일심동체. 일심동체! 요! 엑스! 엑스! 아닌가? 그리고 엑스! 엑스 다음에 엑스 말이에요? 엑스라지! 엑스라지! 예성씨 뭐라고요? 엑스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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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 아니야? 2X 아닙니다! 아, 엑스! 아니야! 동현 씨! 엑스맨! 엑스맨! 아! 나 어떻게 역시 정답은요? XX. XX? 아닙니다. XY야? XY도 아닙니다. 뭐야? FX! FX! 아, 이거 맞는 걸 해드리고 싶은데. FX 아니야? 아닙니다. 뭐야? X-ray. 정답은요? 상염색체. 상염색체. 걔 또 누구야? 아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흥분을 하시네요. 아, 얘예요? 예. 진호 씨 사실 제가 들은 거 얘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예, 예. 얘였구나. 나 이거 진짜 방금 왜 이렇게 들은 거 많은 분들이 퀴즈를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하고 재밌을 것 같아. 지금 예능이 잠시 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여러분께 고지를 해드렸던 것도 있죠. 나는 슈퍼주니어의 슈퍼팬이다. 네. 아, 요걸 증명할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와 미니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 그리고 인터넷 미니는요 공짜입니다. 연예인 DC.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자 받는 동안 질문들이 많이 도착했습니다. 아, 예. 여러분께 좀 저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예, 예. 이런 질문 4페이지 쓰세요. 4페이지. 네. 예, 어떤 질문 드릴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 5페이지. 너무 많이 왔어요. 5페이지. 6페이지. 최라인님. 최라인님께서 최라인님 질문 드릴까요? 레오 네. 오빠 좋습니다. 뮤지컬 네. 공연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아~ 요즘도 멤버들한테 요리 자주 해주세요. 아~ 해주신다면 아~ 어떤 메뉴? 자, 식상한가요? 아~ 안 식상한가요? 역시 질문 식상하세요? 아니, 안 식상해요. 좋습니다. 아, 제가 요리해주세요. 네, 제가 요즘에 뮤지컬 하고 있거든요. 6대2 욕이라고. 그렇습니다. 네.